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임대 만기가 됐을 때 임차인이 이사 나가겠다고 통보했는데 집주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 난감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서 주택 임대차 전세 월세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이든 계약 갱신 청구든 계약 해지 관련으로 집주인과 임차인이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사에 나와 있는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참고하실 기사는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제가 이 기사 나와 있는 사례 설명드릴 텐데요. 또 기사 중간에 여러분이 추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서 이 기사를 뽑았습니다. 제목을 보면 이사한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되려 묵시적 갱신을 주장한다. 자, 그래서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제 자세한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도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전세 계약에서 임차인이 이사 나간다고 하면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기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죠. 네, 이제 새로운 임차인에게 돈 받아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기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 봐 임차인이 그러면 임차권 등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사할 거다. 왜냐면 이 임차권 등기를 해야 임차인이 그 집에서 퇴거하더라도 본인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권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사를 하겠죠. 이렇게 집주인에게 통보하니까 집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사 나가겠다고 이 계약 해지 통보가 조금 늦었다. 그래서 이미 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거다. 묵시적 갱신이니까 이 계약은 자연스럽게 연장이 된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사 나가겠다고 통보했으니까 이게 유효하고 계약 해지가 유효해서 이사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그 날짜가 또 다가오고 있고요.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자, 그런 사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런 전세 사기나 전세금을 돌려받는 여기에서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좀 심심찮게 있습니다. 최근에 대부분 판례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임차인이 그 보증금을 좀 안정적으로 돌려받기 위해서 이 임차권 등기를 많이 활용하시죠. 임대 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 집에서 이사 나가지만 그 집에 점유하고 있지 않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걸 보장해 주는 게 바로 임차권 등기인데 이제 이걸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임차인들의 이 임차권 등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임차권 등기는 반드시 그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이걸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예, 조건이 있는데 이제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끝나야 돼요. 끝나야 되고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건 전체 금액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일부만 돌려받지 못해도 인정이 돼요. 온전하게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면 그때 임차권 등기를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임차권 등기라는 거는 임차인이
다른 곳에 이사하더라도 이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거고, 왜 다른 곳에 이사하더라도 이런 권리 주느냐, 기본적으로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대항력은 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고, 우선 변제권은 이제 후순위보다 먼저 보증금 받는 거, 이 권리인데, 이 두 가지가 인정이 되려면 임차인은 반드시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집에 살고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법적 용어는 점유라고 하는데, 근데 이사 나가버리면 점유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권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 나갔더라도, 점유하지 않더라도 이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제도가 임차권 등기입니다. 이제 법원에 신청하는 건데, 지방법원에. 근데 그게 되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약기간이 끝나야 되고,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온전하게 다 돌려받지 못해야 되는데, 자, 이게 임차인분들이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냐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야 돼? 그러면 그 계약 종료일만 보는 거예요. 그냥 기간만 끝나면 되나 보다 라고 하시는데, 주의하실 게 바로 그 다음 줄에 나와요. 임차인이 놓쳐서는 안 될 변수가 있다는 것. 이 변수가 뭐냐면, 자, 우리가 주임법상 플레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이 법에는 집주인과 임차인이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2년씩 계약하니까. 자, 그러면 그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는 서로 의사표시를 주고받아야 돼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집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더 살지 아니면 이사 나갈지, 이걸 집주인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고, 의사표시를. 집주인도 임차인에게 이 집에서 더 살아 아니면 나 다른 세입자 구할 거니까 좀 나가줘, 이런 것들을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어떤 말도 주고받지 않으면, 뭐 더 살겠느냐, 나가달라, 더 살겠다, 나가겠다, 이렇게 어떤 말도 주고받지 않으면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전 계약과 똑같은 조건으로 자연스럽게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죠. 이제 이게 묵시적 갱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본인이 임대 기간이 끝나고 이사 나갈 거라면 그 기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나 이사 나갈 겁니다, 이걸 반드시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돼요. 이 기간 안에 통보하는 게 인정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뭐 2023년 5월부터 2025년 예를 들어서 5월까지다 가정해보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이 사이에 의사표시를 통보해야 되는 거지, 그 전에 하거나 끝나고 나서 하면 인정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기간 안에 그냥 이사 나갈게요, 그냥 갱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집주인에게 의사표시를 통보해야 되는 거죠. 이걸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통보하지 않으면. 물론 이제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그 표시를 통보하지 않더라도 만약 집주인이 먼저 물어봤을 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이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임대 기간 끝나가는데 더 살 겁니까 말 겁니까? 이거 물어봤을 때 그때라도 저 나갈게요 라고 하면 거절 통보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임대 기간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그때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간은 끝났고 계약은 갱신되지가 않은 거고, 계약은 종료가 됐고 보증금 받지 않았으니까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았다면 계약은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례에서 보면 임차인이 이사 나간다고 통보했는데 집주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했잖아요. 자, 이건 어떤 경우냐면 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이때 이사 나간다고 말한 게 아니라 미리 말했거나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이나 요 사이에 이때 말한 거예요. 이때 말한 건 늦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해지 통보를 늦게 했으니까 이미 이 계약은 무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임대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 계약은 종료가 되지 않은 거야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건 집주인 말이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 계약이 종료가 되지 않은 거니까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돼야 되고 그 종료된 날짜에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다 주지 않았을 때 그때 신청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앞선 사례에서는 이 계약이 묵시적 갱신됐다면 임차인은 임대 기간이 끝났을 때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사 나가겠다라고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봐야겠죠. 네, 통보할 수 있는 기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인지 임대 기간이 끝나기. 그래서 그 기간을 체크한 다음에 그 기간 아니라면 사실 법적으로 가장 깔끔한 증거 자료는 내용 증명이죠. 네, 이거는 반드시 이제 등기로 본이 받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 증명은 웬만하면 집주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이걸 주고받지 않는 걸 권합니다. 제가 방송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내용 증명은 굉장히 받는 사람이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대뜸 내용 증명 먼저 보내면 이게 거의 분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내용 증명은 정말 보내실 거라면 가장 마지막 수단, 예.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로 저 방법 쓰는 거지 그 전에 집주인과 통화하는 거, 통화하는 거를 뭐 녹음한다거나 이렇게. 왜냐하면 어쨌든 내가 집주인에게 이사 나가겠다고 이런 계약 해지를 통보한 거 이걸 입증해야 되니까 입증할 자료 차원에서 대화 내용을 녹음한다거나 아니면 문자를 주고받는다거나 카톡 마찬가지고 이걸 하고 나서 이게 만약에 연락이 안 됐을 때 그때 마지막이 이제 내용 증명 이렇게 가시는 게 순서가 맞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받는 사람도 그 전에 상대방이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전화 시도했는데 본인이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럼 본인 납득을 하죠. 아, 내가 연락 안 받으니까 이걸 보냈구나 납득할 텐데 이런 과정 없이 바로 이걸 날려버리면 받는 사람은 상당히 기분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럼 나는 뭐 꼬투리 잡을 거 없나? 그래서 이게 싸움까지 번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전 과정으로 문자나 카톡이나 통화를 하고 통화 내용은 반드시 녹음을 하고 이왕이면 녹음도 상대방 동의 받아서 네, 나중에 혹시 또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어떤 입증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녹음할게요 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신다거나 하고 마지막에 내용 증명.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집주인에게 내가 이사 나간다는 이사 나가겠다는 그 의사 표시가 확실하게 전달돼야 돼요. 이제 법에서는 도달한다고 그러는데 집주인이 그 의사 표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차인 입장에서 만약에 집주인에게 문자 메시지나 카톡을 주고 받을 때 이 두 과정에서 이사 나가겠다고 계약 해지 통보하든 아니면 같은 조건으로 더 살겠다고 계약 갱신 청구하든 그 계약 갱신 청구도 그 기간 똑같습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청구하는 거니까 그 청구할 때는 이걸 문자나 카톡은 반드시 질문 형식으로 보내는 게 좋아요.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집주인에게
아, 저 같은 조건으로 더 살겠습니다. 제 권리인 계약 갱신 청구하겠습니다라고 보내는 거하고, 제 권리인 계약 갱신 청구를 행사하겠습니다. 뭐 이해하셨죠? 이렇게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질문 형식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통보 형식이라면 나중에 집주인이 저그 문자 받은 적 없는데요, 핸드폰 잃어버려가지고 문자 못 받습니다 라고 하면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형식을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이 보낸 문자를 상대방이 읽었다라는 걸 남겨놓는 거죠. 예. 나 이사 나갈 텐데, 뭐 이사 나갔다는 얘기 들으신 거죠? 뭐 이해하셨죠? 라고 하면 상대방 집주인이 네 하면 그걸 본 거잖아요. 예, 문자를 이렇게 상대방이 내 문자 봤다는 걸 입증할 수 있게끔 질문 형식으로 문자 남겨 놓으면 상대방이 답이 온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질문 형식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상대방 답이 없다, 그럴 때는 전화하셔 가지고 예, 통화 내용을 녹음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아니면 이제 여기 없지만 확인서를 받아놓거나 A4지에다가 써가지고 받아놓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집주인에게 이사 나가겠다, 계약 갱신 청구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놓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간 안에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이사 나간다 라고 의사표시가 전달이 됐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의사표시한 거예요. 지금 기사에서는 법률상 정해진 통보 시점, 이걸 놓쳐가지고 이미 이제 그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만약 임대 기간이 끝나기 한달 전에 이때 임차인 집주인에게 이사 나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 기간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건 역시 묵시적 갱신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차인은 이사 못 나가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일 텐데, 이 부분은 임차인도 주목해야 되지만 기사는 뭐 임차인은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집주인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집주인도. 자, 뭐냐? 어쨌든 그렇게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자, 만약에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이사 나갈게요 라고 하면 그 효력은 집주인이 임차인의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지나면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이게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안에 이사 나가겠다고 말 못했다면, 그래서 만약에 묵시적 갱신됐다면 임차인이 바로 계약 해지 통보하면 최소한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집주인이 먼저 주의할 건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면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네. 계약이 갱신되더라도 임차인이 언제든지 나간다 할수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3개월 후에는 돈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게 묵시적 갱신입니다. 그래서 집주인분들은 본인 자산이니까 내 집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내 집, 남의 집도 아니고. 그래서 뭐 보증금이 적든 크든 내 집에서 이렇게 전세든 월세든 주고 있다면 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이때는 뭐 달력이나 아니면 휴대폰 일정에다가 체크해 놓으셔가지고 그 기간 놓치지 말고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임차인에게 더살 거냐 말 거냐. 아니, 만약에 본인이 그 세입자 내보내고 임차인 내보내고 그 집에 거주하거나 다른 임차인 구하고 싶다면, 사실 이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좀 다른 임차인 구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말해 놓으면 임차인이 답을 줄 거잖아요. 그때 이제 뭐, 아유, 그러면 이사 나갈게요, 아니면 제 권리인 계약 갱신 청구 이거 행사할게요 라고 말할 거거든요.
어쨌든 집주인은 그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임차인도 그 기간 안에 이사 나간다고 통보해야 되는 거고, 계약 갱신 청구도 그 기간 안에 이걸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물어보는 거죠. 먼저 어떻게 할 거냐, 이사 나갈 거냐 말 거냐. 만약 이사 나간다고 하면 뭐 그러면 그냥 뭐 알겠다고 하고 보낸 다음에 내가 살든 다른 임차인 구하든 하면 되는 거고, 더 산다고 하면 그때 내가 항상 물어보라고 그랬죠. 그더 산다는 말이 당신의 권리인 계약 갱신 청구 그 권리를 쓰는 거냐, 아니면 단순하게 재계약을 요구하는 거냐, 이걸 또 물어보시라고.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내가 쓸수 있는 권리, 계약 갱신 청구권, 이걸 행사한다고 하면 계약서 다시 쓰고 계약서 특약사항에다가 적어 놓는 거고, 본 계약은 임차인 홍길동의 누구누구의 계약 갱신 청구로 인한 임대차 계약임, 이걸 적어 두는 거고, 네. 그런 과정을 남겨 놓는 게 혹시나 나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을 미리 막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임차인분들이 주의하실 거는, 어쨌든 기간 놓치더라도 묵시적 갱신되거나 아니면 이제 계약 갱신 청구해가지고 그냥 같은 조건으로 더 산다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이사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때도 이 계약 갱신 청구는 묵시적 갱신과 똑같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효력 발생이니까 최소한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줘야 되는 거고, 그때 그돈 주지 않으면, 그렇죠,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거고, 임차인은. 자, 근데 여기서 임차인이 한 가지 더 보실 게, 집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볼까요? 만약에 올해 5월 달에 기간이 끝나요. 2년 계약이. 총 2년. 2년. 이걸 좀 다른 그림을 볼까요? 좀 글씨 잘안 보이실 거니까 좀 이걸로 볼게요. 자, 임대 기간이 총 2년 계약인데, 네. 올해 5월 달에 끝납니다. 2024년. 그러면 2022년 5월 달에 계약을 했겠죠. 그리고 이게 6개월 전, 그리고 2개월 전. 이렇게. 여기가 뭐한 1개월 전. 자, 이 사이에 계약, 갱신, 청구 하거나 아니면 이때가 아닌 이때 요이 기간이 아닌 기간에 어떤 의사표시 해가지고 이게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자, 이두 가지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임대 기간이 끝나는 건 5월 30일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4월 28일 날, 이때 이사 나갈게요. 계약 해지 통보합니다. 자, 그러면 집주인은 이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이 날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줘야 될지, 아니면 어쨌든 원래 계약은 5월 30일 날 끝나니까 묵시적 갱신이든 계약 갱신 청구든 새로운 계약은, 갱신되는 계약은, 새로운 계약이 아닌 갱신되는 계약은 6월 1일부터, 5월 31일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5월 31일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줘야 되는 건지,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계약이 갱신된 거니까 4월 28일 날, 이날 기준으로 3개월 후에 효력 발생인 건지, 계약 해지 효력이, 아니면 본 계약이 끝나고 갱신되는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 5월 31일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건지,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판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영상 만들어 올렸었는데요. 이 대법 판례는 올해 1월 11일 날 판결이 나왔습니다. 1월 11일 날.
30일 날. 이게 대법 판결이니까요. 이제 최종 결정인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자, 어떤 거냐면 요 사실관계는 큰 그림 볼게요. 2019년 3월 4일 날 집주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보증금 2억에 월세 168만원. 이때 계약을 2년 계약을 해요. 그러면 이 계약이 끝나는 시점은 2021년 3월 9일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계약 중간에 2020년 네. 7월 31일 날 계약 갱신 청구가 도입이 됐고 시작이 됐고, 자, 그런데 이 임차인이 이 임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그 당시는 이제 한 달 전인데 어쨌든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에 계약 갱신 청구를 한 겁니다. 2021년 1월 5일 날.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한 두 달 전이네요. 자, 이때 집주인 상대로 같은 조건으로 더 살게요. 이렇게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를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래? 알았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더 살겠다고 청구하고 나서 한 23일 있다가 갑자기 임차인이 어떤 사정이 생겼나 봐요. 그 집에 더 살 수 없는. 그래서 28일 날, 1월 28일 날 다시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합니다. 아, 저 그냥 이사 나갈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의사표시가 집주인에게 도달된 시점은 1월 29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2021년 4월 30일 날 임차인은 이제 이 집에서 나옵니다. 이사 나와서 이제 집주인에게 그 집을 인도한 거죠. 이사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 날짜까지 4월 30일까지 월세만 주고 이사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차인은 기다렸겠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통지한 날짜가 1월 28일이니까 이때부터 3개월 지난 시점, 뭐 4월 28일 본인이 이사 나갔던 이때쯤이면 집주인 돈 주겠지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집주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계약 갱신 청구로 갱신된 거니까 이 해지 효력은 원래 계약 기간이 끝나고, 원래 계약 기간은 21년 3월 9일까지니까 끝나고 나서 3월 10일부터 3개월 후 그땐 거야. 그래서 6월 9일 날 이 날짜 기준 해가지고 보증금을 돌려준 겁니다. 돌려주면서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이때까지 발생한 월세도 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소송으로 간 거죠. 소송에서는 일단 뭐 원심, 2심까지는 집주인이 이겼습니다. 그 계약 해지 효력이 기준점, 이게 원래 계약 기간이 끝나고 갱신되는 사례에서 보면 3월 10일부터 이때부터 3개월 후라고 본 거예요. 집주인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대법에서 이걸 뒤집은 거예요. 대법에서. 자, 대법 판단 이유가 뭐냐면 대법 판단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임차인이 주임법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갱신 요구가 도달한 때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갱신 효력은 계약 갱신 청구했을 때 그 청구 효력, 갱신 청구 그 효력은 집주인에게 그 의사 표시가 도달되면 그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갱신 요구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 후에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있죠. 계약 해지에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개시가 되기 전에 집주인에게 도달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2심까지와는 전혀 다른 거죠. 원래 계약 기간이 끝나고 새롭게 갱신되는 그때부터 3개월 후가 아니라 원래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그 전에
계약 갱신 청구를 할수 있는 기간에 청구했고, 그래서 그 계약 갱신이 효력이 발생하면 원래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다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그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3개월이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날짜로 이제 설명한 거 보니까 21년 1월 5일 날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통지할 때 이미 이 계약은 갱신 효력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효력 발생 후에 1월 29일 날 이사 나가겠다. 이게 또 집주인에게 도달했고, 그러면 이 날짜 기준으로 3개월 후에 4월 29일 날 이때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집주인은 이 날짜 기준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거고, 월세도 이 날짜까지만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개시가 되기 전에 집주인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했다 해가지고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길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3개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갱신 효력이 있다면 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해지 통보를 하면 그 날짜부터 3개월 지났을 때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기사 돌아오면 지금 이 기사에서는 그 내용이 조금 빠져 있어요. 아마 이런 대법 판례의 내용을 알면 이 기사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임차인이 즉시 해지 통보한다면, 자, 즉시라는 말이 본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갱신되고 나서 그때 통보하는 게 아니라 끝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로 갱신됐다면 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해지 통보하면 그때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 기사가 좀 빠져 있어서 이걸 제가 꼭 말씀드리려고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날짜 3개월 후에 돈안 주면 그때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전세금 반환 소송도 가능한 거고, 그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집주인에게는 조금 안 좋은 이제 판례가 돼버렸죠. 예.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을 많이 봐준 겁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이 대법 판단에 대법원 판단 이 설명을 들어보면 사실 이 말도 맞거든요. 묵시적 갱신이든.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2개월 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과 임차인이 어떤 말도 주고받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데, 그건 그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어떤 말도 없을 때 그때부터 갱신 효력이 발생하는 건 맞거든요. 따져보면 또 맞는 것도 같아요. 예, 제가 보더라도 계약 갱신 청구 마찬가지고 집주인에게 그 의사표시 했을 때 이미 그때부터 원래 있던 계약의 갱신 효력은 발생하는 거고,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집주인에게 결과만 놓고 보면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거 집주인이 그냥 의사표시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더 산다고 했다가 뭐 갑자기 아직 기간도 안 끝났는데 또 나간다고 했다가, 그럼 그때부터 나는 또 급하게 한 임차인 맞춰가지고 3개월 후에 돈 줘야 되고 할수 있겠지만, 이런 법적 해석을 보면 틀린 말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 어쨌든 우리가 법에서 이렇게 저울로 따져보면, 형평성을 따져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차인을 경제적인 약자로 보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약자, 그러니까 상대적 약자로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임차인을 조금 더 위한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첫 번째는 묵시적 갱신되지 않게 그 기간 안에 꼭 물어보시고,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든 계약 갱신 청구든 갱신됐다면 원래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도 임차인은 해지 통보할 수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줘야 된다는 거, 이것도 집주인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판례, 이 사례가 물론 이제 이런 현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실제 이런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닙니다. 그런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례예요. 이 사례가 많지 않을 뿐이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센트가 낮을 뿐이지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면 낮은 퍼센트에 내가 걸릴지 모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알고 계셔야겠죠. 아,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줘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 판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도 이런 대법 판례를 이 사유를 보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원래 계약 기간이 끝나고 갱신된 시점부터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대부분 판례를 또 자세히 읽어보니까 판단을 읽어보니까 또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예. 참 이 법이라는 게 뭐 끼워 맞추기 나름인데 여기다 맞추면 이게 맞고 저기다 맞추면 저게 맞고 이런 건데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라고 임차인분들은 또 이렇게 내가 해지 통보하고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니까 만약에 더 살다가 내가 이사 나갈 때는 뭐 계약 갱신 청구든 묵시적 갱신이든 어쨌든 해지 효력은 3개월 후니까 미리 말씀하셔야 돼요. 막 닥쳐가지고 당장 뭐 한 달 후에 나가는데 그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떤 일정이 잡혀 있다면 최소한 여유 있게 3개월 후에 발생하니까 시간을 두고 미리 해지 통보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말 어쩔 수 없이 급박하게 일정이 잡혀가지고 전혀 계획하지 않은 갑자기 뭐 이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떤 계획이 잡혀 있는 거라면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잡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판례 내용은 꼭 말씀드려야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 되게 불리하니까 그게 되지 않게끔 기간 체크해가지고 더 살지 말지 물어봐서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게 만드는 거 임차인분들은 무조건 뭐 기간 끝났다고 임차권 등기되는 거 아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이사 나간다고 하면 그 기간 안에 임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그 사이에 꼭 얘기해야 된다는 거 계약 갱신 청구 마찬가지고 갱신 청구도 그 기간에 청구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되게 쉽지만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 기간 문제로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실제로는 이게 쉬운 게 아닌가 봐요. 이 기간을 생각보다 많이 놓칩니다. 집주인도 놓치고요. 임차인도 놓치고 꼭 기간 체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뵐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항상 여러분 가정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